찾은 여자. 글로벌 교육 기업 EF 코리아의 한국 지사장 윤선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문화와 문화, 굉장히 많은 수많은 링크들이 존재하겠지만요. 그 중에 가장 근원적인 링크,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링크는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느리네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여러분 자신과의 링크. 이게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피 지기면 100점 높은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피보다 지기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해 알고 있고, 세상을 알아야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어떤 링크가 되고 싶고, 나도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한.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묵상을 한 거 다 들리셨나요? 예. 괜찮아요. 네. 시간이 가고 있는데. 네. 그렇죠. 다시 갈게요. 조금만 살짝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의 가 되어 있고, 여러분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찾을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도 행복하면서 세상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링크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묻겠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계시나요? 여기 제가 한 두 분한테만 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나는 꿈이 뭐예요? 라고 말씀하실 분 두 분, 한 두 분 정도만? 알겠을까요? 캐리어까지 오신 걸로 봐서는 꿈이 되게 잘 되실 것 같은데? 없으세요? 정말? 진짜? 네, 우리 남학생 간신히. 두 분밖에 힘들 것 같으니까 이거 한 번만 받아볼게요. 제 꿈은 네. 세상의 원리를 밝히는 데 동조하고 또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제 꿈입니다. 아, 예. 네, 제가 쉽게 듣는 대답은 아니어서 제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역시 또 우리 테드XSM이니까 이런 대답이 나오는군요. 제가 보통 이런 이 질문을 강연을 할 때마다 가서 대학생들한테 가서 물어보는데요. 그때마다 사실 듣는 대답은 이런 대답이 아니라 열 중에 아홉 정도는 직업적인 꿈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직업적인 꿈이라는 것은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무엇이 되고 싶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점을 찍고 나면 난 이 점을 이제 찍었으니까 변호사가 소유한 변호사가 됐으니까 난 이제 꿈을 이뤘으니까 앞으로 탄탄대로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무궁무진하게 펼쳐지나요? 혹은 이 점을 찍고 싶었는데 이 점을 못 찍었어요. 그리고 다른 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저는 실패한 인생인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를 물었을 때는 사실 저는 점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화살표를 묻고 싶었던 겁니다. 인생의 꿈, 내가 걸어가고 싶은 인생의 방향, 내가 길을 잃었을 때마다 나에게 길잡이별이 되어주고 나의 내적 나침반이 되어주고 할 수 있는 가치. 사람마다 그건 당연히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360도 돌아가겠죠. 그게 돈을 많이 버는 거든 좋은 가정을 만드는 거든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든 뭐든 간에요. 제가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직업적인 꿈만을 꾸다가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그 직업적인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 꿈을 실현하지 못했거나 막상 해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현실이 다르거나 혹은 해보니까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 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직업적인 꿈이 깨어졌을 때 그 직업적인 꿈만을 꾸어왔다면 사람이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방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 꿈을 추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시간 자체를 후회하게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그걸 왜 추구했을까? 후회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원래 가고 싶은 인생의 방향을 먼저 찾아놓고 발견해놓고 그 위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인생의 직업적인 꿈을 그 위에 놓는 것으로 설정을 한다면 뭐 도전을 했다가 좌절을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좌절하고 방황하고 그 시간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토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직업적인 꿈을 꾸고요. 직접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번 동기에 한 번 하는 것만 못하죠. 여러분 가벼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아 100번 남들이 하는 연애 보고 테레비를 봐도 아 나는 저렇게 찌질하게 굴지 않을 거야. 나는 되게 쿨해. I'm so cool. 근데 막상 연애를 해봐요. 노쿨한 소리입니다. 내가 막상 연애를 해보니까 아 나는 이렇게 지체에 강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찌질한 구석이 있는 인간이었나? 여기다 웃으시는 분들 다 경험 있으시니까 웃으시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몰라서 분명히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아 내가 머리로만 생각했던 내가 아니구나. 나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구석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분명히 한 번씩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직접 경험을 하고 나시면 노쿨한 경험을 하고 나시면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 혹은 현실에 대한 막막했던 막연했던 현실에 대한 배움이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직업적인 꿈은 다시 꾸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직업적인 꿈을 그냥 똑같은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이 직접 경험으로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가 원래 살고 싶은 인생의 방향에 한 단계 더 나아간, 한 발짝 더 나아간 꿈을 꾸게 되겠죠. 첫사랑과 백년해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죠. 첫 번째 직업적인 꿈이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저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현재 위치가 되겠죠. 한 직업적인 꿈 안에서 계속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신 꿈 안에서 꿈 안에서 직접 경험을 하고 다양한 직접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현실에 대한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한 발짝씩 더 나아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으로 한 발짝씩 더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파란만장 미스윤의 제 성입니다. 파란만장 미스윤의 오전 미스윤 소리 살짝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네.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궁극적인 꿈은요. 윤선주라는 인간의 인생의 궁극적인 꿈은 이겁니다. 잘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잘 죽는 거의 의미는 다르겠지만요. 저에게 있어서 잘 죽는다는 의미는 여건이 안 될 때는 할 수 없지만 여건이 빈다면 저에게 도전과 안주라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졌을 때 비록 실패하더라도 도전이라는 선택을 하는 그래서 저 자신한테 비겁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비겁하지 않은 선택들을 나는 하면서 살았다.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거. 이게 제 꿈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살아있는 동안은 내 딸에게 존경받는 엄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살아있는 동안의 꿈도 있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직 딸은 없습니다. 여기 미스윤이라고 써있죠. 제가 굳이 여기다가 지사장 이렇게 안 쓰고 미스윤이라고 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직접 경험을 하면서 얻어온 저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공유하느라고 좀 건조해질지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시간상 다른 얘기는 못하더라도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짧게 도식화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시간이 없어서 많은 설명을 못해드릴 뿐 고민하는 시간과 좌절하는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저 나름대로의 좌절도 있었고 고민하는 시간은 항상 소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컨설팅을 시작했었는데요. 컨설팅은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었어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걸 하면 난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컨설팅으로 시작해서 아시아를 넘나드는 여성 CEO가 20년 후에 되면 나는 인정도 받고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컨설팅을 해보니까 제 가치
피곤하다고 느끼는 일이 있었어요. 영리 조직의 1번 목표는 수익 창출인데 수익 창출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마음의 떨림, 마음의 울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부조정을 했던 판촉 여사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데서 훨씬 마음에 오는 울림이 더 큰 거예요. 그때 그 직접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아무리 내가 잘할 수 있어도 내 가치관하고 부닥치는 일을 하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보스턴 컨설팅 그룹 좋은 회사였습니다. 안 좋아할 수도 있었어요. 남들이 인정해주는 커리어였으니까. 그렇지만 저 자신에게 비겁하지 않은 선택을 했어야 됐으니까 저는 그 다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도전에 방송국에 들어가서 PD를 했는데요. 네. 이때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 가치관과 부닥치지 않으면서 내가 재밌어하는 일, 정말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야심박단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네. 되게 자신없게 이해하시는 분 아세요? 네. 제가 이렇게 시청각 자료를 들고 다니는 이유는 제가 연예인이 아니고 연예인과 찍은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에 대한 호감도를 상승시키고 그리고 그 호감도 상승을 통해서 제 강연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마다 연령대에 따라서 연예인과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줄 때 가장 호응도가 좋았어요. 한동안은 누구과 찍은 사진을 보고 다녔는데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한테 갈수록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분하고 찍은 사진을 하고 다녔어요. 부러움의 탄성이 막 나오네요. 그런데 남학생들이 별로 이렇게 호응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막 에이 막 이러고 수지랑 찍은 사진 보여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면 남녀 모두에게 내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먹히는 사람은 누구겠냐? 라고 제가 막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라고 합니다. 저라는 복잡다단한 인간에 대해서 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아, 왜 가슴에 바람이 불고 왜 이렇게 헛헛하게 느껴지지? 이렇게 재밌는데 아, 나는 안타깝게도 재미만으로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재미 이상의 것이 필요하구나. 나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구나. 오랜 고민을 통해서 몇 년간의 고민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저 자신에 대한 모습이었어요. 안 좋아할 수도 있었죠. SBS에서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저 자신에게 비겁하지 않기 위해서 또 저는 나이 서른에 유학을 갔습니다. 자, 이때 제가 하버드 로스쿨에 유학을 갔는데요. 하버드 로스쿨에 가고 하버드 행정대학원인 케네디 스쿨에 가고 4년짜리 유학을 했습니다. 나이 서른에 빚을 땡겨줄 내가 좀 작죠. 그래서 제가 갈 때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자, 그럼 내가 국제법을 공부하고 공공정책을 전공을 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 가서 일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하면서 살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를 드릴 때 유엔에서 일하는 문선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EF Education First 한국지사장 문선준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얘기는 뭔가 또 벽에 붙어있지 뭔가 또 좌절하고 깨달음 어느 순간 있었다는 얘기겠죠.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무지 몽매한 상태로 서른 살에 이제까지 유학을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갈 때는 이런 생각으로 갔던 거예요. 가서 보니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짠 하고 나타나서 일사천리로 일을 해결한 다음에 이렇게 짠 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뭐 짠가 아이언맨 이런 걸 상상하고 제가 유엔 같은 데 가서 일해야지 하고 봤던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덜 무지 몽매하실 테니까 잘 아시겠지만 국제기구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나요?
많은 나라들의 원유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 이게 처리할 때 굉장히 많은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동의를 얻어서 천천히 천천히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쯤 되니까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어느 만큼 알아서 아, 나처럼 성격 급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봐야 동기부여가 되는 인간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데서 현실적으로 나만 빨리 뭘 하고 싶은데 안 돼서 답답해서 몸에서 암덩어리가 자라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깜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안 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나이 서른에 집에서 결혼하라 그랬는데 결혼도 안 하고 빚은 하루하루 늘어나고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유학 왔는데 이 길이 아니구나를 느꼈을 때 여러분 참 한심합니다, 스스로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가고 싶은 인생의 방향대로 비겁하지 않게 살는 선택을 내가 도전이라는 선택을 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변호사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직접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는 직접 경험 신봉자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변호사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변호사를 안 하고 나는 잘 삽니다. 뭐 중요한 거 있죠? 그거를 잘 공동 창업을 하게 됐어요. 이건 왜 하게 됐냐면 이때는 문화 전도사를 뽑았어요. 문화적인 링크가 되면 되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 혜택을 주고 문화적으로 유택하게 외식 문화도 맨날 먹는 파스타가 아니라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보고 공연 문화도 맨날 보는 뮤지컬이 아니라 연극도 보고 모노 드라마도 보고 전시회도 소수 문화도 접해보고 기부 문화도 해보고 문화적으로 유택하게 사는 내가 문화적인 링크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유택하게 산다면 자기 도시에 대해서 더 잘 알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구장을 더 좋아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서울로 쏠리는 현상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직접 경험했죠. 그 현실에 또 부딪혔겠죠. 소셜 커머스도 여러분 뭐예요? 명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차피 잘 팔릴 건데 어차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좋아하는 다수문화인데 반값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회 다수문화 그거를 많이 당연히 우선하게 되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송 상품이 훨씬 많죠. 제가 원하던 문화적인 링크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원래 하려고 했던 변호사로 가자. 그래서 제가 홍콩에 로펌에 갔습니다. 직접 웃으시네요? 파란만장했는데 왜 웃으시죠? 남을 파란만장 사이에서 웃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로펌에 제가 갔는데 로펌에 가서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여기서 느낀 깨달음이 이거였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처음이었어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했던 경험. 마이크 아까 꺼졌었으니까 조금만 시간 더 쓸게요. 그래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어요. 그 이유는 좋은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한 번의 유학과 세 번의 직장 경험 뒤에 처음으로 제가 생각했던 대로였던 거예요. 저 자신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인턴십들을 통해서 이 분야도 잘 이해하고 있었고 무지몽매하지 않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직접 경험을 했을 때 이게 아닌데 하는 어떤 놀라움이나 어떤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안 맞을 것 같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안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기대치를 세운 거니까요. 저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이제 나한테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주는 일을 찾아야 되니까 어디 가서 찾지?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후배한테 띡 전화가 오더니 EF 런던지사에서 일하는 제 후배한테 전화가 오더니 언니 내일 서울 올 수 있어? 이럽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시간상 이 얘기를 공유해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떡하니 만난 회사가 글로벌 교육을 하는 EF Education First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의 미션 언어적인, 문화적인, 지리적인 장벽을 허문다 라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저는 약간 정말 뒤통수 맞은 느낌으로 유레카! 했습니다. 제가 진짜 로펌에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고 있다가 볼 때 일어나서 유레카! 조그맣게 얘기를 했어요. 크게 뭐 외칠 수는 없으니까. 왜 그랬냐면 제가 여러분 후파할 때 느꼈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너무나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기기를 기회가 너무 없고 여유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면접을 계속 봤는데 명문대를 다니는 학생대로 나는 그러니까 대기업에 남들이 알아주는 회사에 가야 돼.
명문대를 나오지 않은 학생은 아닌 학생인데도 그러니까 나는 회사만큼은 알아서 그때 가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마음속의 소리에 귀 기울여볼 기회조차 없었던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너무나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글로벌 교육을 통해서라면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문화와 문화를 연결시켜주고 문화교류와 언어교육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문화 사이, 문화와 세계 사이를 링크해줘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꿈의 지평을 넓혀주고 아, 난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저런 일도 할 수 있구나 꿈의 지평을 넓혀주고 또 외부어가 그 장벽이 된다면 꿈을 꾸는 데 있어서 장벽이 되지 않도록 외부어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회사면 난 여기서 의미와 재미를 다 찾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의미와 재미를 다 찾을 수 있는 이곳에서 저는 매일 가슴이 두근두근하고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오전 6기 많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저 자신에 대한 링크가 깊어지고 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와의, 세상과의 링크를 찾았고 제가 되어주고 싶은, 세상이 되어주고 싶은 링크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짧지만 막 빨리빨리 넘어가서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요 제 직접 경험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또 이건 간접 경험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많은 도전과 직접 경험들을 통해서 그게 인턴십이든 자원봉사든 농활이든 뭐 기부든 연애든 뭐든 간에 수많은 직접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의 링크를 찾으시고 세상과의 링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갈치자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 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꼭 다른 길 가시라는 거 아닙니다. 같은 길 가셔도 됩니다. 다만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다음에 찾은 길이랍니다. 질문으로 시작한다면 질문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